안녕하세요. 골프 상식은 기본,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잭 니클라우스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팁, 프로골퍼 박시현입니다. 계절의 여왕, 5월이 되었습니다. 자연 경관해지기면서 야외 라운딩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. 들뜬 마음으로 골프 플레이를 할 때 타수도 실수 없이 일관되게 나온다면 더욱 좋겠죠?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샷 잘 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임팩트 시 왼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왼팔을 임팩트 직전에 당긴다면 디봇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. 임팩트로 아이언을 잘 치고 싶다면 다운스윙 시 왼팔을 몸쪽으로 내리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좌측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면서 회전이 돼야 됩니다. 만약 왼쪽 어깨가 비켜주지 못하면 왼팔이 구부러지게 되면서 디봇이 안 나겠죠? 왼쪽 어깨가 비켜주면서 왼팔을 내리는 방법, 제가 알려드린 레슨을 연습해보면 프로처럼 멋지게 디봇을 날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의 1분 골프 팁! 아이언샷 잘 치는 노하우 잘 기억해 두셨다가 5월 아름다운 필드에서 멋진 플레이 즐겨보세요.